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장 변호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이 마이크를 좀 네. 가까이 예, 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른 방송에서는 짱짱잠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광주방송 예, KBC에서 네? 예, 백운기 국장이 네. 앵커하실 아, 때 짱짱자매로 네. 저희가 한때 활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 마지막 오늘 발표가 되는 거죠? 4시 반에. 그렇죠. 오늘 예. 전당대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전당대회를 하는 거고 네, 대통령도 오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당대표를 지명하는 거죠. 당대표 최고위원이 지명되는 날이기 때문에 네, 네. 대략 한 결과는 4시 반, 네. 5시 사이 네.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어제까지 투표가 다 완료됐죠. 근데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투표율이 지난 김기현 대표 때보다는 한 7% 낮다고 예, 언론 정도, 보도에는 예, 낮은 걸로 나온 건데 네. 글쎄요. 그 국민적인 관심이나 뭐 후보들이 나와갖고 뭐 난투극 벌리고 이런 걸로 보면 투표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쪽으로 서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쪽에서는 어차피 한동훈이 될 거니까 네네. 다른 그 후보 지지자들이 포기를 하더라. 그래서 투표율이 낮다 이런 얘기고 다른 그 후보들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한동훈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게 네. 비한 쪽이 결집을 하고 결국 한동훈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해석들이 나오는데 네.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대세론자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그 반대가 유리한 게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네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1차에 그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투표율로 봤을 때는 2차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죠. 아, 결선 간다.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과반 안 넘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역대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를 보면 네. 다른 당하고 좀 틀려요. 여기는 민심과 당심이 괴리된 정당입니다. 같지 않아요. 보통의 정당이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뭐 윤심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많이 틀렸겠네요. 민심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통은 전당대회를 하면 민심이 앞서 끌고 가고 당심이 따라가는 추세거든요. 대체로 수렴이 많이 거의 돼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전당대회에서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준석 당대표 될 때도 네. 민심 월등히 높았고 당원 투표에서는 3% 졌어요. 나경원한테. 나경원 후보한테. 네. 대통령 후보 뽑을 때도 민심은 홍준표였고 당심은 윤석열이었죠. 그래서 뒤집혔죠. 그다음에 경기지사 후보 때가 아주 극적이었는데 네. 민심은 유승민, 당심은 김은혜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지난 김기현 대표 때는 100% 당심만 했죠. 네네. 그래서 민심의 척도가 없었어요.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8-2로 하고 있는데 예. 대체 여론조사는 민심에 근거한다고 봐야 되겠죠. 84만 명 중에 지금 거의 한 50% 정도가 네, 투표를 82만이 투표했다고. 예, 50%가 투표를 했을 건데 예. 이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로 좀 저는 까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까봐야.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히 다를 거다. 다를 수 있다. 그러면 한동훈 캠프는 본인들이 한 65%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던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로 보면 네. 그러니까 캠프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해갖고 따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 모를 겠습니다만은 네. 언론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당원들에게 누구를 찍어달라라고 이른바 오더 투표 있잖아요. 네네. 오더 투표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그러니까 비윤 쪽이 훨씬 많거든요. 실제로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네. 이런 분들이 오더를 내리는 사람들인데 중간에서 그분들은 비윤 쪽이 더 많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일단 결선의 가능성을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더 높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예. 패스트트랙 뭐 청탁을 넣었다 이러면서 네네. 당을 분열가도로 몰아넣으면서 정치인으로서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나라는 물음표를 던진 것 같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 현직 의원님도 계시고 이제 네. 뭐 출마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런데 일단 당원들의 기류는 아무래도 거기에 반응은 한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한동훈이 네. 나경원 후보를 원희룡 후보를 네. 상대 우리 동지라고 말로는 지칭하지만 네. 굉장히 공격을 하고 공격이 저는 금도를 넘은 것 같아요. 정치에도 선이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잘못했다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에 행보를 보면 알죠. 계속해서 7번 네. 나는 난 개인 청탁이라고 생각한다. 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과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위기의식이 일단 있다. 그래서 설사 되더라도 뒷짐지거나 팔짱 끼고 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결선 투표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결선이 가면 뒤집어질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현역 의원이 돕는 비율이 거의 더블 스코어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 한동훈 후보한테는 한 20명 가까이 현직 의원들이 가 있고 오히려 원희룡 후보한테는 더 그 배가 되는 의원들이 네, 돕고 예, 예. 있다라는 뭐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원 분포를 봤을 때 어쨌든 조직력이 상당히 강한 영남 이 당원이 40%가 넘고 수도권도 네. 거기에는 근접한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나달처럼 흩어져 있고 한 목소리로 움직이기는 그런 구조는 아닌데 영남에는 또 이철우 그 지사 예, 같은 경우 예, 경북지사 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놓고 비판을 하는데 가동할 수 있는 표가 상당히 많고 그런 걸 종합해 보면 확실히 빨간 불이 켜진 건 켜진 거고 결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에 결선이 안 가더라도 아주 가반 턱걸이 정도. 그러면 이제 정당성 확보에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너무 소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건희 여사 문자로 촉발돼서 댓글팀 논란 그리고 또 장해찬 최고가 쏙 사라졌어요. 그 뭐 규모나 이런 게 어떻게 실제로 고발이 돼서 사법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완전히 숨어버렸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소 취소 문제가 이제 핵심 쟁점이 네. 막판에 된 건데 장 변호사님 이거 네. 그 일부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누구죠? 김한규 의원의 주장을 네. 빌어서 한동훈 캠프에선 이거는 범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한 번만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법문을 정확히 일단 보면요. 네. 청탁금지법에 재판이나 수사 네. 그리고 뭐 여러 이런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청탁을 넣을 수 없게 돼 있고 네. 그런 넣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제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네. 이 과태료 규정을 뜯어보면 예. 일단 본인이 현직 예. 뭐 선출직이든 뭐든 예. 이제 공직자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나경원 의원을 청탁금지법의 과태료 대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었고 공직자 지위에는 없어서 처벌이 조금 어려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청탁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불시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예. 상대가 얘기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처벌하는 건 좀 예. 불합리하니까요. 예. 예. 두 번 이상의 청탁이란 요건을 걸어놨는데 예. 한동훈 뭐 후보나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예. 그런 어떤 요청을 하는 자리가 두 번 세 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사법 처리 는 빠져나가고 양부남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한동훈 검사를 데리고 일을 해봤는데 예. 일단 머리 회전이 되게 빠르고 예. 지능이 좋아서 예. 이걸 다 계산하고 어쨌든 예.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는 자기도 빠져나고 어쨌든 나경원 예. 후보도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막 굉장히 소란스럽게 문제 됐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은 안 하겠네요. 그럼 고발한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 아마 이제 법리 검토를 더 해서 예. 아 고발까지 할지는 예. 좀 의문이에요. 아, 네. 처벌이 예. 어려 보이는 부분. 근데 정치적으로 그것보다 오히려 네. 핵심은 댓글이죠. 댓글. 댓글 팀이죠. 네. 그러니까 댓글 팀을 운영했다라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처벌됐었고요. 네.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렇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감옥에 갔었고 네.
그다음 사이버 사령부. 그렇죠. 예.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가 예. 지사직이 날아갔잖아요. 네, 그다음 구속이 됐었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동훈 그 후보가 네. 장관 시절 또는 예. 뭐 그 이외에 댓글 팀이 운영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럼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네. 댓글 팀이 우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럼 김건희 여사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건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예. 이건 수사를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예. 시민단체들이 다 고발하지 않겠어요? 예. 고발하면 당연히 수사가 되겠죠. 아니 근데 저는 예. 이런 거예요. 그 좀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분들이 전부 각자 댓글팀 하나씩 갖고서 정치를 하는 건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 댓글팀 운영했다는 소리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물론 위법행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뭐 여론조성팀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뭐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거는 그렇다더라도 현직 법무부 네네. 장관이 외곽에 그런 조직을 운영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어쨌든 중립성을 견제해야 되는 물론 중립성 견제했다고 보이지 않죠. 네. 뭐 국회 나와서 한 발언이나 등등을 보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게 강제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걸 알면서 방치했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공무원을 활용시키지 않았다. 내가 뭐 공직자들을 댓글팀에 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네, 네. 댓글팀을 운영해서 처벌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다음, 포털 그리고 여러 언론사 사이트에 네. 자유로운 여론이 환경되게끔 게시판을 운영하고 그 게시판의 운영자는 이런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건데 네. 그걸 왜곡시키고 방해했다는 겁니다. 위력과 위계로. 예. 그냥 업무방해는 위력, 그러니까 어떤 다중의 위세로라는 예. 요건 혹은 거짓으로. 근데 예. 이건 두 개 다 해당이 돼 보이죠. 왜냐하면 아주 단체로 네. 그리고 이건 거짓이니까요. 지금 양문석 의원이 뽑아낸 추출해낸 문자를 보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여러 개를 올리는데 그렇죠. 아주 의도적으로 예. 여러 명이 예. 가짜 계정까지 사용했다고 하면서 이런 예. 게 업무방해예요. 그러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인지했다라고 네. 하면 업무방해 공범인 겁니까?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인지했던 걸로 보이는 단서 이미 장해찬 전 최고가 던져놨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 5월 16일에 이 담당자란 사람이랑 문자를 막 주고받아요. 네네네. 참여연대 조져라. 네. 그리고 뭐. 장관님과 찰떡궁합이다. 네. 장관님도 되게 네. 뭐 흡족해하시고 보고가 들어간다. 네. 장해찬 최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참여연대를 이른바 조지는 SNS 글을 올립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실체가 없지 않아요. 장관님께 보고한다는 그 사람 수사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보고를 했는지 파악해야 예. 됩니다. 예. 그 사람만 해야 되나요? 함구하면 안 되니까요. 그 실체를 밝혀야 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 안 하는 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거는 민주당이 고발을 해야 된다. 저는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